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혹시 양치질을 해도 개운하지 않거나 입에 이물질이 껴있는지 걱정이 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줄 아이템, 구강세정기 제품들의 성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제품은 총 6개입니다. 오아, 워터픽, 필립스 등 휴대용 구강세정기 중 스펙, 고객 후기,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정 성능, 두 번째, 노즐, 세 번째, 사용 시간과 물통 성능, 네 번째, 사용 편의, 총 네 가지의 내용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파트 1, 세정 성능 비교입니다. 구강세정기는 잇몸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을 물살을 쏘아 빼내는 제품인데요. 제품감 실제 세정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치아 모형에 같은 양의 고춧가루를 최대한 비슷하게 묻혀서 1분간 작동시켰을 때 이물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비교해보았습니다. 6개 제품 모두 고춧가루를 거의 남김없이 제거했으며 제품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양의 초콜릿을 바른 후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해보았습니다. 고춧가루보다는 덜 닦이긴 했지만 대부분 잘 제거되었고 마찬가지로 제품 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건을 바꿔 교정기를 낀 모형에서 테스트를 해봐도 실제 사람 치아에 테스트를 해보아도 실제 치아처럼 잇몸 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과 플라그를 구현하기가 어려웠고 손 움직임이나 세정 방식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바닥으로 물줄기를 맞아보니 제품 간 수압 차이가 느껴졌고 세정력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세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압과 맥동수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수압이 높으면 같은 시간 동안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데요. 동일한 비커에 충분한 양의 물을 담아두고 1분간 최고 강도로 작동 후 남은 물의 양의 무게를 재서 사용된 물의 양을 측정해보았습니다. 오아 알로코리아 제품이 300ml 이상으로 수압이 세고 샤오미 필립스 워터픽이 240에서 250ml 정도로 수압이 약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을 더 짧은 간격으로 분사할수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세정할 수 있는데요. 구강세정기에서는 1분 동안 물을 분사하는 횟수를 맥동수라는 스펙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맥동수를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여 3회 반복 측정해보았습니다. 오아가 초당 29에서 33회로 가장 높았고 워터픽이 초당 23에서 24회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엔 세정 모드 비교입니다. 높은 맥동수와 강력한 수압이 세정력에 도움이 되지만 사용자에 따라 너무 강한 것이 불편하거나 혹은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상태에 따라 강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좋은데요. 필립스 제품이 클린과 딥클린 두 가지 모드와 수압 조절 3단계를 조합하여 6단계의 모드 선택이 가능했고 단미 역시 노멀부터 DIY까지 6단계의 다양한 모드와 단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알로코리아 또한 노멀, 소프트 2개 모드와 DIY 4단계 조절로 총 6단계 사용이 가능했으며 오아는 스트롱, 노멀, 소프트, 펄스, 센서티브 5개 모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샤오미는 수압 3단계 플러스, 펄스 모드로 총 4개 모드, 워터픽은 수압만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수압 및 맥동수, 실제 사용시 체감, 모드 수 등을 고려한 세정 성능은 오아 알로코리아 제품이 좋았습니다. 파트 2, 노즐 비교입니다. 먼저 기본 노즐 비교입니다. 기본 노즐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 노즐이 다양한 것보다 기본 노즐을 많이 주는 제품이 좋다는 후기가 많은데요. 오아, 워터픽, 알로코리아, 단미 제품은 기본 노즐을 2개씩 주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사용 가능했습니다. 기본 노즐 외에 샤오미는 치열 교정, 치주머니, 혀 클리너를, 필립스는 쿼드 스트림 노즐을, 워터픽은 치열 교정, 혀 클리너, 플라그 제거 노즐을 제공하여 사용 환경에 맞추어 교체하며 사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노즐은 치아와 잇몸에 바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즐 끝부분 표면이 부드러울수록 사용하기 좋은데요. 노즐 표면을 확대해서 보고 잇몸에 문질러보며 비교해보니 샤오미 필립스 제품의 노즐 끝이 부드러운 편이었으며 오아 알로코리아 워터픽은 아플 정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거친 편이었고 단미는 조금 거친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노즐 각도인데요. 노즐이 휘어지는 각도가 너무 작거나 크면 치아 안쪽 깊숙한 곳을 세정할 때 손목을 비틀어야 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각도는 120에서 150도 정도로 차이가 있었지만 6개 제품 모두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6개 제품 모두 노즐 회전은 가능했으며 샤오미 워터픽 제품은 노즐 구멍과 노즐 팁 사이 간격이 좁아 틈새로 이물질이 끼는 경우가 적어 관리하기 편리했습니다. 노즐 개수, 사용성 등을 고려한 노즐 성능은 워터픽과 샤오미가 좋았습니다. 파트 3, 사용시간 및 물통 비교입니다. 먼저 사용시간 비교입니다. 물통 용량이 작으면 사용시간이 짧아져 입안 전체를 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세 번 물을 채워야 해서 불편할 수 있는데요. 물통 용량은 오아 알로코리아 제품이 약 350ml 가량으로 가장 컸으며 워터픽이 165ml 가량으로 가장 작았습니다.
특히 워터픽과 단비는 스펙 대비 40ml가량 물통 용량이 작았습니다. 실제 사용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각 제품별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최대 색으로 몇 초 동안 작동되는지 측정해 보았습니다. 오아 필립스 알로코리아가 62에서 67초 정도로 오래 사용할 수 있었고, 워터픽은 38에서 42초로 가장 짧아 최대 세기로 사용하면 한 번에 입안 전체를 세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최대 세기 외에 모드별 사용시간도 측정해 보았는데 최대 세기 대비 10에서 30초 정도 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시에는 입안 깊숙한 곳을 닦기 위해 기울이기도 하는데, 워터픽과 단비는 물이 남아있어도 호스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외 4개 제품은 수평 상태로 해도 호스가 물통 바닥으로 내려가 물을 거의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을 수직으로 세워 물을 최대치로 사용해도 오아 알로코리아 제품은 물을 빨아들이는 호스의 끝이 너무 크고, 필립스 제품은 호스가 바닥까지 닿지 않아 다른 제품 대비 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단미 제품 역시 무게추 역할을 하는 그래비티 볼이 없어 물을 일부 남기는 편이었으며, 사용시 호스 끝 각도에 신경을 써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제품이 물을 채우기 편한지 세척하기 편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제품 뒷면에 보조마개를 통해서 물을 버리거나 채울 수 있는데요. 보조마개 크기는 14에서 20ml까지 차이가 있었지만 물을 채우거나 버리는 속도에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수도꼭지와 세면대의 구조에 따라 물을 담을 때 제품이 닿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기도 한데, 워터픽은 보조마개가 제품 윗부분에 있어 좁은 세면대에서도 물 보충을 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물통의 입구 너비는 워터픽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이 38에서 44mm로 비슷했으며, 손가락이나 솔이 들어가기 충분한 크기여서 물통 내부를 세척하기 쉬운 편이었습니다. 반면 워터픽은 물통 입구가 9mm로 좁아 통 내부를 세척하기 불편했고, 특히 물통 하단에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세척할 방법이 없어 불편했습니다. 또 물통에 가득 찬 상황에서 물통을 분리하거나 결합할 때 결합부가 뻑뻑하다면 물이 넘치거나 튈 수 있는데요. 오아 샤오미 필립스 제품은 결합부가 뻑뻑해서 힘을 줘야 열린 반면, 워터픽 단미 제품은 비교적 손쉽게 분리 및 결합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물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을 채우고 똑바로 거꾸로 두 번 제품을 흔들어 보았을 때, 거꾸로 흔들었을 땐 모든 제품이 노즐 구멍에서 누수가 있었는데요. 샤오미가 그나마 노즐에서 물 새는 양이 적었습니다. 물통 크기, 물 보충 및 세척 편의, 누수 여부 등을 고려한 물통 성능은 오아와 알로코리아, 필립스 제품이 좋았습니다. 파트 4 사용 편의 비교입니다. 가장 먼저 그립감입니다. 제품 무게는 워터픽 342g으로 가장 무거웠고, 샤오미 제품이 261g으로 가장 가벼웠으며, 물을 채웠을 때 무게는 오아 646, 알로코리아 642g으로 가장 무거웠고, 샤오미가 465g으로 가장 가벼웠습니다. 무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한 손에 들고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제품은 없었습니다. 제품 그립감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둘레와 손잡이 디자인입니다. 손이 작은 분들은 제품 손잡이 둘레가 너무 크면 제품이 한 손에 들어오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다행히 6개 제품 모두 13에서 16mm로 한 손으로 잡고 쓰기에 버거운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워터픽 제품은 제품 아래쪽으로 갈수록 둘레가 두꺼워지는 형태여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또 필립스 제품을 뺀 5개 제품은 손잡이 부분에 돌기가 나와 있어 미끄러지는 것을 약간이나마 방지해 주었습니다. 조작부 버튼을 살펴보면 워터픽을 제외한 5개 제품 모두 모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사용되는 모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워터픽은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약하게, 두 번 누르면 강하게, 세 번 누르면 작동이 정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미는 모드를 먼저 정한 후 전원 버튼을 눌러야 작동을 시작해 조금 불편했습니다. 다음은 충전 편의입니다. 무선으로 사용 가능한 휴대용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을 하며 사용해야 하는데요. 1회 사용 시간이 1, 2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한 번 완충 시 20일에서 30일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아 샤오미 필립스 알로코리아 제품은 USB-C 타입 케이블로 본체에 직접 선을 꽂아 충전하는 방식이며, 전용 충전 케이블이 아니어도 충전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단미 제품은 전용 충전 스탠드가 있어 제품 본체에 충전선을 직접 꽂지 않아도 충전할 수 있어 편리했지만, 전용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충전 케이블을 분실하거나 고장나는 경우 새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워터픽은 충전 케이블이 자석이라 착 달라붙는 점은 편했지만 전용 충전 케이블로만 충전 가능하다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본체에 충전 단자가 있는 제품 모두 충전 단자 마개가 있어 단자에 물이 들어가 제품이 고장나는 것을 방지해 주었는데요. 나머지 제품은 본체에 마개가 연결되어 있는 반면, 단미 제품은 충전 마개가 탈부착식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가 있었습니다. 워터픽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충전 완료 시 LED에 초록불이 점등되어 완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워터픽은 충전 시 버튼 아래 LED가 깜빡이지만 완충 후에도 계속 깜빡거려 충전 상태를 확인하기 불편했습니다.
항상 물과 함께하는 제품 특성상 6개 제품 모두 IPX 7단계 방수 등급이며 이는 1m 수심의 물에 30분 동안 침수되어도 버틸 정도의 방수 성능입니다. 제품에서 약 30cm 거리에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 70에서 75dB 사이로 제품 간 모드 간 소음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6개 제품 모두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기에 소음이 컸습니다. 구성품은 다음과 같으며 샤오미를 제외한 5개 제품 모두 제품 휴대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를 제공했습니다. 그립감, 충전 편의, 기타 사용 편의 등을 고려한 성능은 단미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세정 성능은 오아 알록 코리아가 가장 좋았습니다. 노즐 성능은 워터픽 샤오미가 가장 좋았습니다. 물통 편의성은 오아 알록 코리아 필립스가 좋았습니다. 사용 편의성은 단미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종합한 휴대용 구강 세정기에 대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구강 세정기는 수압과 맥동수가 높은 제품이 세정에 유리하지만 사용자에 따라 너무 강한 세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모드 및 세기를 설정할 수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통의 용량이 큰 제품이 확실히 편리합니다. 최소 200ml 이상을 추천드리며 기울여도 물을 끝까지 쓸 수 있도록 호스에 그래비티 볼 등이 장착된 제품이 좋습니다. 물통 및 노즐 팁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물통이 분리되고 입구가 넓은 제품이 좋으며 노즐 팁을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의 노즐 팁이 포함되고 추가 구매가 쉬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세정기는 노즐에 남아있는 물 때문에 누수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휴대시엔 파우치에 넣어 보관하고 물통에 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말린 상태로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 전용 노즐처럼 꼭 필요한 보조 노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노즐로도 충분한 세정이 가능합니다. 노즐이 다양한 것보다는 메인 노즐이 많이 포함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구강 세정기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른 가전제품 영상도 확인하세요.